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도 닉네임을 쓰셨네요. 케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번에는 지인님께 부탁드릴게요. 몇 차례 투자 실패로 쓴 맛을 봐서 직접 투자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채권과 ELS 등 신경을 덜 쓰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어요. 제 자산 규모는 6억 5천만 원 가량인데요. 채권 및 펀드에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은 1억 정도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1번, 직접 투자 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파는 것이 힘듭니다. 수익이 나면 극대화하고 싶고 손해가 나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팔지를 못하네요. 2번, 현재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비중이 2:8 정도인데 너무 쏠려 있는 건가요? 3번, 해외 비과세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40%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요? 4번, 아이들 계좌가 있어요. 애들 목돈을 일본 부동산 채권에 넣어 놓았습니다. 손해가 나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안전하게 가고자 했죠. 하지만 젊었을 때는 직접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만기 돼서 나오면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기분도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직접 간접 투자 비중이 2:8이다. 박 부장님, 예.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과 손실의 등락이 작죠. 그냥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 운영해 준다라는 심리적 안정이 있고 상대적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해서 주식 투자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중독성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직접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공부해야 되고 정보를 얻어내야 되고 스트레스와 일상에 좀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질문 주신 포인트보다도 다른 포인트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간접 투자라고 하면은 펀드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그분한테 맡겨서 두면은 된다라는 게 간접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저도. 예.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간접 투자라고 하면 보통 펀드에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모 펀드에 넣고 사모 펀드에 넣고 뭐 부동산 펀드에 넣고 국가별로 뭐 해외 펀드에 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간접 투자를 하는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상품의 포트폴리오라고 상품을 고르고 어떤 상품에 일정 정도 수익이 났으면 빼서 또 딴 데 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여러분들 보면요. 그 글로벌 IB들 우리나라의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 운용회사들은요 글로벌리 포트폴리오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수익률이 가장 많았던 국가에 오늘 올해 또 거기에 베팅을 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서 일부를 빼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리밸런싱을 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간접 투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고 리밸런싱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별, 섹터별, 그리고 스타일별로 전부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간접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걸 운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영 철학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운영 자금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넣는 거 남들 좋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간접 투자해서 펀드에 넣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이다 아니면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걸 그냥 삽니다. 그냥 거기다 넣어요.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그냥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든 은행이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본사에서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것들 리스트를 줘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고객들을 그렇죠. 응대하고 그렇게 네.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수익률이 좋은 거, 지금 인기에 좋은 거 이렇게 추종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이거 주식 투자하고 똑같아요. 우리 직접 투자할 때와 똑같이 간접 투자할 때도 내가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할 때 간접 투자 비중이 더 많으면 어때요? 간접 투자에도 수익률이 좋으면 되니까. 그렇죠. 결국 돈 벌고자 하는 것이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돈 받을 수 있다면 벌 수 있다면 간접 투자에서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를 80% 한 게 뭐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핵심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녀들의 채권 일본 부동산 채권을 어떻게 하는데 부동산 채권의 뭐 수익률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리츠 펀드에서 좀 수익률이 있겠죠. 이런 펀드들에서 안정적인가 갖고 한다 이런 표를 드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젊어서 한번 뭐 깨지고 실패 경험도 그것도 뭐 큰 경험인데 젊었을 때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주셨거나 많은 젊은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 돈 안에서 나는 그냥 베팅이 봐도 돼. 또는 뭐 단기 거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돈을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을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테슬라 일부에서 테슬라 성공한 사람이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성장 기업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 돈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돼 보면은 이 돈이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젊었을 때 직접 투자를 하실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꾸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단타 쳐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교수님 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디서 보고 배우니까 이 자녀들하고 돈 얘기, 이 어떤 투자에 관련된 얘기 어렸을 때부터 혹은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밥상에서 그런 거 한다. 유태인들은 13살인가 뭐 14살에 네. 성인식하고 그런 거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화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밌게 하면 네. 어떤 내용이든 좋은데 네.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다. 의미심장해 너무. 너무 숙제하듯이 네. 강요를 하면 맞아요. 야단치고 그러면 이제 소통이 이어질 수가 없어서요. 이 현재라는 게 뭐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와 과거가 계속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지금 투자는 좀 미래의 콘텐츠라면 일부의 두 번째로 들은 우리 지인님 노래 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그 옛날의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 직접 균형은 뭐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분들과 이제 좋은 추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경제 관념을 가리키는 것도 재밌고 즐겁게 그렇죠. 좋은 추억으로서 이 콘텐츠라는 게 뭐 방송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도 자녀들과 어떤 콘텐츠로 좋은 추억을 만들지 R&D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심지어 내가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는지도 우리가 은근 모르거든요. 저는 그쪽 투자를 좀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 맞아. 함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런 것도 해놨는데. 그거가 진짜 제일 나쁘다기보다는 그 얘기하면은 좀 제가 말 격하게 하면요 망한 겁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나 위해 살래? 그러니까 내 인생이나 나.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모델이 널 위해서 희생했다보다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소홀해도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재밌게 살지? 세상이 살만한가 봐.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이 모델링이 맞아요. 훨씬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꼭 어떤 결과하고 연관시키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공부를 이렇게 하니? 네, 응? 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그 말이 실제 자녀한테 가지 않도록 맞아요. 내 인생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병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014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게 없어서 가까운 선배한테 조언을 얻었는데요. 주식은 계절을 탄다면서 한국가스공사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8%가량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와,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운은 결과적으로 제게 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던 선배의 조언이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땡땡페인트 상패, 엔모 회사도 상패,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면서 선배와는 멀어지고 연락도 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과 함께 3프로TV를 알게 됐습니다. 주식이라는 나무 대신 경제라는 숲을 알게 해준 고마운 프로였죠. 덕분에 물린 종목 중에서 가망이 없는 건 손절을 했고요. 3프로에서 배운 자산 배분 방식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며 연금도 붓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보유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섹터가 좋다, 저 섹터가 유망하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이 나서 여기저기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요 30종목이 넘어간 적도 있고요. 지금은 그나마 20개까지 줄였는데 여전히 많은 듯합니다. 5개 정도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목 욕심 버리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요? 좀 알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요. 이거저거 다 사고 싶어요. 이분 혼자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하는 10분 중에 5분 이상이 이분처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종목을 줄이고 예. 선택과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내가 더 많이 집중하고 어떤 종목을 조금 단기 거래하고 이렇게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어떤 종목이 더 잘 갈지 더 좋은 종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종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목이 많다고 나쁜 거냐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 예전 고객인데 지금은 아닌데요. 고객분들 중에 종목이 한 100개까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돈이 많고 작아서 금액 종목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스타일인 겁니다. 그분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그냥 다 사요. 조금씩. 그랬다가 그냥 냅뒀다가 세월이 지나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팔고 또 그 돈으로 또 다른 거 사고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죠. 그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내가 아예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랬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듣고 방송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눈에 보면 이것도 갈 거야 하고 지금 맞아요. 요즘 시장에 보면은 살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살 게. 네, 전부 다 사야 될 것 같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열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은 손실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 관리가 되거나 또는 한 종목이 있어서 뭐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냐면요. 첫 번째, 금액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한 10억 있으면 또 10억 너무 크면 1억으로 할까? 1억 있으면 한 10개는 있어야지. 내가 돈이 1000만 원뿐이 없으니까 500만 원뿐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10개를 사? 그냥 한 종목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도 매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매니저처럼 운영을 해야 돼요. 이 매니저들이 그럼 수십 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그냥 이상적인 것이지 어떤 것에 집중한다 또는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나쁜 거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종목에 집중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금액이 50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한 두세 종목 100만 원 또 두세 종목 저는 좀 집중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다시피 왜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계란을 여러 방울에 있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건 상하고 어떤 건 깨지고 이러기보다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들어서 안 깨지게 안 상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초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익혀서 단기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초단기 거래자들은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요. 또 반대로 아주 길게 가져가는 사람, 오늘 자꾸 그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테슬라 얘기할 그분처럼 한 종목을 성장성을 보고서 길게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의 일정 정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한다면은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현금은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 두세 종목 정도 가지고 계속해서 롤링하면서 거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선배님하고 네. 이게 인간관계가 거의 끊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상폐되는 종목을 연장 저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선배님도 좀 속상한 상황. 그러겠죠. 인 거죠. 이 뭐냐면 네. 왜냐하면 뭐 나쁜 뜻으로 네. 너 한번 저기 힘들어 봐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저는 이렇게 좀 우리 편만 중요하다 하는 좀 그 얇은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나누고 싶을 때도 네. 이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면 네. 조금 참고 더 확실해진다면 얘기하는 아예 얘기를 안 하든지. 이뭐 그래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금전적인 게 들어가다 보면 좋은 관계가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금전적인 것도 아니고 정보만으로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정보를 소통할 때는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소중한 관계 있으면. 아 근데 진짜 그 오지랖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안 하면 못 참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그런 분이 어떻게 순수한 분들일 수도 있지. 네네. 그죠? 네. 아, 하물며 저한테도 이리 와봐. 진짜 이거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걸 또 대응을 안 해주면 또 섭섭할 것 같아.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샀어. 조금. 뭐 그러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저한테 김프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프로님 사셨어요? 얼마를 사셨어요? 물어봐? 네. 그리고 샀다고 하면 200만 원 샀대. 그럼 저도 200만 원 살게요. 뭐 그 정도. 공감을 하고 그래야지 AS가 있는 거지. 그냥 말만 막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을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겉바 내가 그거 올라간다 그랬지 그때. 올라간다 그랬지. 그거 야 땀을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갖고 들었으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진위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선배님 갖고 계세요? 얼마에? 얼마큼 갖고 계세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반드시. 자기는 사지도 않고 자기는 자신이 없는데 말만 하는 거. 주식 투자는 이론하고 현실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모의 투자하면 굉장히 쉬워요. 눈으로 주식 투자 나 오늘 저거 샀다? 자 내일 봐야지 올라갔어. 어 괜찮네. 야 나 이렇게 하면 큰 돈 벌 것 같아요. 돈 자기 돈 넣어서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아.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교수님 아까 저 지난번 방송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우리 이런 방송하는 거잖아요. 주식에 심리가 들어가는 순간 주식은 이론하고 현실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지금 말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에? 얼마나 치나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같이 살게요. 그러면 같이 공감대 됐으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럼 술 한잔 먹던 그렇죠. 인간관계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은 다 좋은 가격에 나만 물렸나? 이런 생각하면 이제 진짜 비정상. 네. 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뭐 좀 다른 각도에서 드는 생각인데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날 제일 위하는 사람이 아닌 가능성도 많거든요. 뭐 약간 쌤통이다. 너 진짜 힘드니?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 힘든
내 힘듦을 공감하는 사람은 금방 전화를 못합니다. 얘가 내 전화로 힘든 거 아니까. 오히려. 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까. 2, 3일은 얘를 좀 지켜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막 쉽게 좀 정보를 던지는 분들의 이야기는 필터링. 부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 질문 좋은데요. 넌 샀냐? 너는 샀니? 얼마니? 얼마에 얼마 샀니? 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꽁꽁 앓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활달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아, 이 마지막 사연까지 들어봤는데 아, 제가 시간 강에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거는 스킵할 수 없다. 우리 지인님의 마지막 노래를 네, 신청해서 들어볼까 하는 어떤 곡이죠? 일단 곡 제목은 나 그대 나 쉼표 그대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꿈같이 느껴지고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까지 그려낸 그, 사랑 노래예요. 네, 사랑 노래랍니다. 지인님이 부르는 나 그대. 싶은데 3% 상담소 여러분 어떻게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참여로 3프로 상담소가 만들어집니다. 속상하고 우울한 분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꼭 남겨주십시오. 투자하시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환영하고요. 웃지 못할 경험이나 기가 막힌 실패담 같은 것들도 환영할게요. 저희 이메일 밑에 나오고 있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의 연락처 함께 적어주십시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상담소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직업병상 되게 지금 제 마음이 신기하다 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사연, 굉장히 전문가적인 조언, 아름다운 음악 하니까 제 마음이 여기가 어디네요 이러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네. 지인님 오늘 세 가지 색다른 노래들, 전혀 다른 분위기의 노래들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같이 참여해 보시니까. 아직은 낯선 세계를 간접적으로 조금 체험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하실 거면 꼭 박병창 부장님과 상의해 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어떠셨어요, 부장님? 예, 뭐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오늘 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상에 25년 동안 주식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런 고민 똑같이 하면서 IMF도 맞고 IMF에 우리 전부 다 하한가 맞고 막 상패해 되고 그래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라이터로 모니터 앞에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왜 켰지 아십니까? 다 새파랗게 하한가기 때문에 내 거 이렇게 빨갛게 좀 와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25년 동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진짜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인도 영화 런치박스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인데 거기에 좋은 명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명대사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 특히 주식은 매번의 투자에서 자괴감을 얻을 수 있고 실패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주식 투자로 돈이 깨져갖고 인생에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소개한 분들도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5천만 원이 그분 이제 결혼 앞뒀으면 나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오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기 인생에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재테크입니다. 이게 모두 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주식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 넘은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뚝뚝뚝뚝입니다. 네. 네, 박병창 부장님 그 말씀 그대로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참 정말 힘차게 출발했는데. 글쎄요,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훨씬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주가가 지금 막 빠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탈락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저희 3프로 상담소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시도로 그리고 좋은 노래로 그리고 전문가의 따뜻한 상담과 위로로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